봐봐요. 초록색이 됐죠? 오늘은 제가 최근에 셀렉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얘네들이 제가 가장 많이 잘 착용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최근에 고른 아이로 레이어링 해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랑, 그리고 아까 걔보다 사이즈가 한 사이즈 더 작은 얘. 아, 나한 사이즈가 더 크네. 이렇게 조금 더 줌을 해서 보면 제가 평소에 항상 끼는 이어링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요 아이들로 교체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레이어드하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이랑은 좀 다르게 셀렉을 했어요.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반짝이가 하나 있는 완전 제 귓볼에 핏한 작은 후프를 셀렉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요 앞부분에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이 들어있는 작은 후프 셀렉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펄 이어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어떤가요? 원래 제가 주얼리를 고를 때마다 가장 크게 보는 거는 그 쉐입이랑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매치를 할수 있느냐인데, 특히 이제 그런 제품들을 보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심플하면서 포인트 될수 있는 아이들을 좀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셀렉을 했습니다. 예쁘죠? 제가 셀렉한 이 모든 제품은 다 안나루이자 제품이고요. 안나루이자는 특히나 리사이클 골드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럭셔리 브랜드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제가 구매한 이 아이들도 거의 60불, 75불에 다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안나루이자에서 발렌타인데이 15%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15% 할인할 수 있는 코드를 아래 더보기란에 기입을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뮤즈에서 이렇게 예쁜 틴트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얘네들은 제가 지금 사용한 컬러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복숭아 컬러를 사용했고 되게 뭐랄까 본연의 색을 아주 감추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꽃물이 물들듯이 얹어서 발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총 4가지 컬러를 선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일요일이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린 장미빛의 컬러감이 딱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 입술 본연의 색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지나침 없이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와 컬러감이에요. 35% 고수분 함유량으로 햇빛 아래에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촉촉함과 닦아내어도 원래 제 혈색처럼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지속력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서 여러분들한테 듀틴트를 선물하려고 해요. 제 원픽인 일요일을 포함해서 서울솔, 그리고 복숭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니깐요. 사용해보고 싶은 컬러를 아래 댓글에 작성해주시면 2월 26일 금요일 낮 12시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당첨된 분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총 15분을 추첨할 예정이니깐요. 아래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젠틀몬스터 안경을 잘 써왔었잖아요. 제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얘네들은 사실 제가 따로 영상에서 룩북이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지금 살짝 아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 원픽이었던 미뷰일 거예요.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먼저 스포일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젠틀몬스터 제품은 그 다음 룩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가만 보면 이렇게 살짝 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파란기가 도는 렌즈인데, 엄청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여태까지 항상 갖고 싶었던 제품을 이번에 플렉스를 했습니다. 바로바로 짜잔, 조단입니다. 제가 그동안 조단 제품을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물건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럭키드로우를 한다고 해도 럭키드로우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랑 원하는 색감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큰맘 먹고 고트라는 앱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찾게 돼가지고요. 하필 또제 사이즈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구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짜잔,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여기에 있는 이 레드 컬러가 사이렌 컬러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름 컬러 네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더 눈여겨보게 됐었는데, 이렇게 밝은 레드 컬러가 이렇게 포인트로 있는 게 저는 되게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조던 시리즈가 되게 레트로한 디자인이어서 요즘에 아주 더욱더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로 데려오게 됐어요.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도 젠틀몬스터에서 선물해주신 이 안경을 끼고 이렇게 좀 캐주얼한 차림에 이 아이를 같이 매치를 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는 거의 바로 고민 없이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기장감이 있는 바지에 이런 식으로 같이 매치를 해주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제가 거의 한한달 전부터 친구랑 둘이서 셀프 젤 네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색을 원래 있는 그 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조색을 해요. 제가 좀 마음에 드는 톤을 조금씩 색을 섞어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젤 네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손톱 보시면은 여기 반짝이 있잖아요. 이 퍼플 반짝이는 요거. 그리고 이런 묽은 컬러들도 있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원색들, 조색을 하기에 좋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들 있죠. 그 아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네일 제품을 하나 사서 바르는 건 좋은데, 이게 유통기한이 1년인가 그래요. 근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색깔을 사놓고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면 아쉬우니까 조색을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정말 굿초이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멜로우한 컬러감으로 젤네일을 하고 싶으시면은 화이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색해서 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조색하는 느낌적인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화이트. 화이트 컬러를 가장 많이 해줘요. 그냥 한 손가락에 다 바를 정도로는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듬뿍 발라주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네일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덜어낼게요. 조색을 넣을 때 색감이 있는 젤 네일을 사용할 때는요, 이 붓으로 옮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만 여기 팁에다가 진짜 살짝만 딱 찍었죠. 잘 닫아주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지금 아주 조금만 섞었는데도 이렇게 파란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 화이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승희랑 섞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보면은 굉장히 멜로우한 블루 컬러가 나오죠.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보랏빛을 주고 싶으면 레드를 블루를 썼던 것보다 더 적게 써주는 거예요. 진짜 요만큼. 진짜 요만큼도 사실 많아요. 지금 이게 종이라서 종이 위에 이게 먹는데 이렇게 팁 위에서 올려서 보면 이 연보라 색깔이 똑같죠. 자, 이번에는 요 컬러를 해볼 거예요. 이 라임 컬러 같은 거. 제일 먼저 이 초록색을 아주 살짝만 찍어서 먼저 섞어봐요. 그리고 옐로우를 듬뿍 담아오는 거지. 이렇게. 이거 봐요. 초록색이 됐죠? 초록색이 됐어요. 사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연한 컬러들을 더 섞어주면 보이나요? 점점 더 민트색으로 변하죠. 이거는 아까 전에 섞어놓은 연하늘색에 색을 섞었기 때문에 민트색이 되는 거랍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이런 멜로우한 컬러들을 조색을 해서 이렇게 손에다가 직접 젤네일을 하고 한 거예요. 여튼 요런 식으로 저는 네일을 합니다. 이런 컬러 너무 좋아요. 특히나 오늘 입은 이 바지에서 보여지는 이런 색감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집에 있는 날이 많으니까 이런 멜란지 컬러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브라탑 컬러도 보면 이런 민트, 카키, 올리브 이런 사지 컬러들도 좋아해서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들도 컬러감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소개해주고 싶었어. 내 첫 빈티지 램프입니다. 되게 귀여워요. 해파리 같아요. 봐봐요. 터치하면 이렇게 불이 띵띵띵. 너무 귀엽죠? 해파리 같아. 근데 얘가 이 바디를 터치해도 불이 들어오고 이 밑에 단을 터치해도 불이 들어와요. 귀엽죠? 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3시가 다 돼가네요. 제가 요즘에 취미 겸 꽂힌 게 있어요. 빈티지 제품들에 꽂혔는데 이번에 빈티지 가구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픽업을 하러 가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빈티지 아이템들을 헌팅하고 제품을 픽업하고 찾아내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한 열흘 뒤면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구조가 좀 많이 바뀔 예정이라서 제가 벽을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는 활용 공간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케아 거의 2000년도 초반에 나온 그 쉘프인데 그 선반인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사겠다. 홀드해달라. 또 내부도 아주 잘 해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가지러 갈 겁니다. 그러면 갑시다. 짠! 램프 픽업했어요. 이제 램프 가지고 빈티지 쉘프 픽업하러 갈 건데 그건 아마 되게 무거운 가구여가지고 아마 우버 불러서 픽업을 할 것 같아요.